사랑하자 우리 친구들 안녕. 언니 오빠들도 안녕. 동생들도 안녕. 사랑아, 오늘은 사랑이가 어떤 놀이를 해볼 거예요? 오늘은 사랑이가 그림 그리기 해볼 거예요. 그림 그리기 놀이? 아니 그러면요, 스케치북도 있어야 되고 물감도 있어야 되고 붓도 있어야 되고 그림이나 연필 뭐 지우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늘은 짜잔. 오, 이게 뭐예요 사랑아? 아니 휴대폰이 스케치북이에요? 네! 자 오늘은요 사랑이가 아이스마트 팔레트를 이용해서 우와! 바로 휴대폰이나 이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본다고 해요. 네. 아주 쉬워요. 뭐가 들어있을까요? 오? 우와! 오 이거예요? 이게 아이스마트 팔레트예요 여러분. 우와! 너무 이쁘다 그쵸? 네! 태블릿 PC에 이것만 연결하면 어디서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랑아. 네! 어디 놀러가서도 그릴 수 있고 지금부터 한번 이 네. 아이스마트 팔레트를 이용해서 한번 그림 놀이를 한번 해볼까요? 네! 네, 딱 꽂고요. 꽂은 다음에요. 네, 바로 연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보라 펜으로 그려주면 끝이에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렇게 화면에 아이스마트 팔레트가 나오죠? 실행만 네. 바로 하면 됩니다. 와. 재밌겠다. 자, 이거 놓고 그냥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와. 여기 보니까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그쵸, 사랑아? 네. 세계의 명작 그림들도 있고요. 와 많다 그치? 네. 그리고 ABC 영어로도 할 수 있나? 눌러볼까? 우와! 우와! Head! Head가 뭐예요? 머리! 우와 머리! 여러분 우리 동물을 눌러봐요. 동물이요? 눌러볼까요? 사랑아! 네? 동물이 정말 많네요. 네! 그럼 이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우리가 한번 색칠 공부 놀이를 한번 해볼까요? 네! 사랑이는 야옹이. 야옹이! 여러분 그러면 사랑이가 고양이 예쁘게 색칠해 볼게요. 빨간색으로. 이야. 오 어렵지 않다. 그렇죠. 이렇게 사랑이가 실을 예쁘게 그려봤어요. 그러면 색깔을 선택할 때 뭘 눌러야 돼요 사랑아? 네. 핑크고 양이를 먼저 하고 핑크로 하고 아 근데 좀 삐죽 나오면 지우개로 쓱싹쓱싹. 어 지우개 기능도 있어요 지우개 기능. 여러분 이렇게 색연필 준비하는 것보다 이렇게 휴대폰으로 하니까 더 재밌어요. 오 쉽다 쉽다. 쉬워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움직이기도 해요. 확대도 되고. 엄청 우와. 좋아요 엄청 엄청. 쓱쓱쓱 쓱쓱쓱 하면 다 진해지네요. 벌써 고양이 그림 완성이 돼가네요. 예. 오. 아니 고양이가 이렇게 이쁘게 완성이 됐어요? 네. 아니 물감도 필요 없고요 스케치북도 필요가 없어요. 네. 야, 이 아이스마트 팔레트만 있으면 그리고 또 이렇게 휴대폰만 있으면 아주 쉽게 재미있게 이렇게 색칠 공부를 할 수가 있네요. 그렇죠? 네. 와 이것만 있으면 야 잘했다. 그러면 사랑아. 네. 이 집에서만 할 게 아니라 네. 우리 밖에 나가서도 한번 해볼까요?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사랑이 얼굴을 그려볼게요. 사랑이 얼굴. 아 맞다. 맞아요. 입술은 핑크색으로 해야 되는데. 야, 근데 비행기 안에서도 이렇게 가지고 놀 수가 있네요.
심심해서 사내가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이야, 정말로 아무 데서나 그림을 그릴 수 있네요. 네, 그렇죠. 와. 사랑은 뭐죠? 자, 이번에 사랑이랑 어떤 그림을 그려볼까요? 아, 이거. 짜잔. 쭉 튀어나온 곳은 지우개라고 지우면 되는데 이야, 사랑이 스마트 팔레트를 갖고 지금 기차 안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와, 재밌어요 사랑아? 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이가 그림을 또 완성했어요. 짜잔! 보여드릴까요? 사랑아! 네? 오늘 사랑이와 네. 아빠가 아이스마트 팔레트를 이용해서 재밌게 놀았잖아요. 네! 어디서나 손쉽게 색칠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어땠어요 오늘? 우리 사랑이는 이렇게 그려보니까 엄마 아빠 휴대폰에 막 그려보니까 자, 여러분들도요, 어딜 가든지 이 스마트 팔레트만 있으면 재밌게 놀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놀아보길 바랄게요. 네. 자,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놀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재밌어요! 아, 손쉽게 할 수가 있어. 너무 좋네. 예.